울산광역시 조찬기도회 창립예배가 지난 1일 울산 대암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울산시 김두겸 시장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장, 선출직 공무원, 울산교계 목회자와 평신도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기총회장 윤재덕 목사는 기도회에 답이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울산과 나라와 민족, 남북통일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특별 기도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국회와 울산 조창기도회 지도 목사인 대암교회 백광식 목사가 나서 이 땅의 참다운 자유민주주의와 정체성을 세우며 기도로 하나 되기 위해 울산광역시 조찬기도회가 창립됐다는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울산광역시 조찬기도회는 매월 첫 주 토요일 대암교회에서 기도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